안녕하십니까. 종로구청 도시개발과장 박정훈입니다. 지금부터 창신동 남측 발전 방안 전문가 토론회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창신동 지역의 애정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토론회는 창신동 남측의 발전적 변화를 위해 주민 여러분과 전문가, 구청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에 이어 참석하신 내빈 소개 및 인사 말씀 후에 서울의 도시정책 변화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과 가장 궁금해하실 미래형 스마트 그린 도시 창신 기본구상안에 대한 주민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토론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민분들을 위해 유튜브 녹화 중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마친 후에 종로TV 채널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안내해드리고 설명 자료는 종로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창신동 남측 발전방안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석하여 주신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문헌 구청장님께서 참석 예정이었으나 긴급한 회의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로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의원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요?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의원 임종국입니다. 예, 시작하자마자 벌써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해서 예 갑작스럽습니다. 그 오늘 이제 창신동 남측 발전 방안과 관련해서 그 전문가들의 이제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사전 자료를 제가 그 본 적은 없어서 이 전문가들 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제가 이제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기회가 있으면 아마 이 토론 끝머리에 또 제가 그 토론을 들어보고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그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오셔서 이걸 보시는 이유는 그 창신동 남측이 어떻게 변화할까 그리고 그 자리에 나는 어떻게 있을까 이게 아마 이제 그 지대한 관심사일 겁니다. 그리고 그 개인으로 봐서도 그 재산권과 관련해서 가장 큰 변화를 좌우하는 이제 그런 일이니만큼 아무튼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아마 건축 전문가들께서도 그런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건축 전문가들의 그 생각으로 그런 점 잘 반영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제목에 보면 오늘 좀 미래형 스마트 그린 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 뭐 나무만 심어놓는다고 그런 아니고요. 그 요즘 아리백, 그다음에 ESG, 그다음에 환경, 그리고 그것을 그 소셜과 경제와 주민 공동체까지 고려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개념을 요즘 저 건축계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점까지 좀 포함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토론 좀 봐야 될, 저 토론 아직 안 봉속드려서 좀 서프르긴 합니다만 여기 오늘 이제 포스터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사실 좀 걱정은 됩니다. 그 지금 창신동 남측에 계시는 분들이 되게 그 뭐 신발상가, 왕구상가 그리고 이런저런 그 이렇게 상업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조금 적기는 한데 이런 그 지금 현재 그 여기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재건축 이후에도 계속 이 자리에서 머무를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여기는 상업 지역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미래형 그 상업 경제가 좀 그 조성될 수 있는 그런 아마 설계였으면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고층 빌딩만으로 이렇게 예시를 하는 건 그런 점에서 대단히 좀 우려는 됩니다. 뭐 특히나 여기가 그 뭐 용적률이나 고도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울 외곽에 비해서 그게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아니고 한데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뭐 기대 반 걱정 반 이렇습니다만 오늘 좀 발제하시는 그 전문가들 분께서는 일단 그 뭐 법률의 한도의 그 한계를 고려하시겠지만 그 범위를 좀 뛰어넘더라도 좀 좋은 제안 좀 있으셨으면 하는 기대로 이제 그 제가 한번 좀 계속 그 토론 끝까지 한번 볼 생각입니다. 다만 그 단체장이 바뀔 적마다 그 도시계획이 자꾸 바뀌는 좀 경향이 있어서 그런 점은 계속 그 우려스러운데요. 그 어떤 성향의 단체장이 있건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지역이 예전의 모습을 지키고 특히 그 안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속 그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도시 설계가 돼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대단히 어려운 일 오늘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로구 의회 김종보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국 의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전에 김종국 시의원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장신 일동 남단 오늘 이제 설명회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다 살펴봤습니다. 일부 그림이 아닌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민 뭐죠? 토론회 진정한 우리 주민을 위한 토론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의 이시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저 안녕하십니까 이시훈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 좀 저도 좀 잘 지켜보고 싶고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좀 이득이 되는 그런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구 의원도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토론회 잘 지켜보고 지역에 더 낫고 지금 같이 사시는 분들이 피해 없고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다 소개하지 못한 점 또 소개 순서가 잘못되었거나 미처 확인을 못해 빠진 경우가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도시계획기술사협회 부회장이신 주식회사 도시뷰 유인정 대표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도시뷰의 유인정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도시정책의 변화와 창신동 남측의 가치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릴 텐데요.
도심부의 정책 변화, 최근의 정책 변화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챕터가 가장 메인이 되는 내용인데 상신동 남측 지역이 도심부에 속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름으로 따지면 도심부 도시 재개발이고요. 도시환경 정비사업 부르다가 최근에는 이제 도시정비형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 사실은 이 발제 내용의 그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관해서 상신동 남측 지역의 이제 변화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자세한 계획 내용은 이제 2부 때 좀 설명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다소 전문적인 내용이 좀 있는데 좀 시민들을 위해서 좀 간단히 설명하고 좀 쉽게 설명하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도심부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도심부, 그러니까 한양도성 내의 도심부는 지금 그 도심부 발전 계획이 계속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3년에 서울도심 기본계획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이제 수립이 되었습니다. 최초에 2000년대에 수립한 적이 있었고 2004년도에 청계천 복원에 따라서 주변 지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도심 발전 계획이 수립됐는데요.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기존의 이제 도심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역사도심 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약간 이름이 바뀌면서 같이 수립됐었고 2016년도에 그거에 따른 또 결을 맞춰가지고 도시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됐는데 이 이후에 말씀드린 내용은 요 기본계획에 담겨진 그런 완화된 내용이라든지 정책 변화 내용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그 뭐 전반적인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2000년대 초반부터 상당히 도심부의 어떤 개발 활성화나 정비 활성화를 유도를 했었고요. 그것과 맞물려서 또 한쪽으로는 활성화를 하면서도 철거라든지 수복,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단위 정비라든지 그런 개발이 접목되는 형태로 발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이제 2016년도 도시환경 정비 기본계획 내용은 개발을 하면서도 역사 보존을 좀 치중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접목되는 형태로 개발이 됐었고요. 이번에 그거의 발전 버전으로 2030 기본계획이 등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70년대부터 서울의 도심 재개발이 이루어졌는데요. 도심부의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어떤 그 노후화된 지역들을 개발하는 그런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 중추관리 기능들이 들어서면서 곳곳에 많은 정비들이 이루어졌었고요. 2010년대,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2015년, 그리고 2020년 전까지 어느 정도 역사 보전의 좀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발전을 좀 했던 상황입니다. 그럼 현재 지난 지금 23년인데요. 지난 10년간의 도시의 환경을 보면은 이런 정비 사업을 많이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 사업의 정체나 어떤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노후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관수동 일대도 여전히 지금 골목길이 좁고 또 이렇게 노후화된 그런 현황을 볼 수 있고요. 2015년 내 역사도심 기본계획과 같이 도시환경 기본계획의 내용들을 보면은 획일적인 높이 규제로 그러니까 90m 높이 제한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건물들이 이제 경관 차폐라든지 이렇게 낮은 두툼한 건물들이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좀 야기된 바가 있습니다. 세계의 도시를 살펴보면은 일본의 마루노치 같은 경우도 이게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상당히 고밀의 개발들을 유도해주고 또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높이 있는 개발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하더슨 야드도 심지어는 3,300%까지 가는 사이트가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도시의 어떤 정비를 활성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흐름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라든지 시카고의 루프 같은 경우도 어떤 그런 공간들을 개발하면서 보행이나 녹지, 그런 다양한 공공 공간을 만들면서 도시 활력 증진을 좀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서울의 여건들은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인구는 1, 2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고령화가 추진되고 있고 또 도시 경쟁력에 대한 강화가 경쟁력이 이제 약화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상황에 대응해야 되는 그래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이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 도시 기본계획은 서울의 권역별로 4대 축을 만들어주고 또 도심 같은 경우는 4+1축을 조성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되게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또 오세훈 시장님께서 작년에 빌딩 숲과 나무 숲이 어우러진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이라는 그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생태 녹지를 많이 만들면서 정비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러한 정책 변화와 여건에 비춰서 2030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수립을 해서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수립을 했고요. 지난 2월 16일에 고시를 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도심의 비전은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신도시 공간 조성과 글로벌 도시 경쟁력 경영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성장하는 도시, 그리고 두 번째는 쾌적한 녹색 도시, 세 번째는 직조 혼합 도시로 설정이 됐습니다. 요 세 가지 목표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심지 기능 복합화로 도시 경쟁력을 견인하는 성장하는 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이 도심부만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주변 지역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들이 중심지마다 좀 섞여 있는데요. 78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해서 예정 구역들이 좀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 기본계획까지는 1도심의 5 보도심 체계였는데 2030 서울 플랜부터 도심은 지금 현재 창신동 남측 지역에 속해 있는 도심과 영등포 여의도 강남을 포함해서 3도심과 7광역중심의 체계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모에도 불구하고 공간구조를 재편을 유도하는 그런 계획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본계획에 그런 내용이 좀 담겼고요. 일단 도심부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창신동 남측 지역을 비롯한 이 왼쪽 그 동대문 일대 지역에 예정구역을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구역을 아주 극도로 뭐 몇 개소만 좀 확대 추가 지정을 했는데요. 이번에 2030 기본계획에서는 기결정되어 있는 예정구역은 유지를 합니다. 그러나 도심부에 대해서는 2025 기본계획에서 해제됐던 지역을 재지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동대문 뷰티 허브 산업의 공간들이 다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도시 외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구조 개편을 실현하기 위해서 11곳을 예정구역이 가능한 곳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신동 남측 지역의 일대, 뭐 연지동부터 뭐 광희동 일대까지 전부 다 예정구역을 108만 제곱미터를 새로 지정한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도시 외 지역은 정비 가능 구역의 어떤 그런 검토들을 좀 해서 이 아까 설명드린 3도심의 7광역중심 그런 지역들을 여러가지 기준들과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여러 한 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 신촌, 연신내, 불광, 이런 곳들은 추가적으로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체계로 좀 변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쾌적한 녹색 도시입니다. 지금 기존의 이제 개발들을 보면은 공개공지라든지 도심의 녹지 공간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높이 제약이 있다 보니까 건물은 좀 두툼해지고 외부 공간은 되게 협소해지는 상황이 있었고요. 일률적 스카이라인으로 인해서 도시 경관도 상당히 좀 획일적으로 변화되는 답답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뉴욕의 허디슨 야드처럼 그런 대규모의 오픈 공간을 만들고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례라든지 도쿄의 도라에몽 힐스처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녹지 공간들을 풍부하게 만들면서 개발도 같이 하는 그런 형태의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도심의 녹지 조성의 원칙을 기본계획에 담았는데요. 먼저는 공공 시설인 동원을 먼저 설치를 하고요. 공원과 각 사이트별로 민간 부지를 연결하는 녹지를 또 연결을 하고 거기에 민간에서 개방형 녹지를 많이 확보토록 유도하면서 그것들이 결국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를 조성해주면서도 개발이 일어나는 그런 체계로 좀 유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이제 정비구역에서는 5% 정도의 공원 녹지를 확보를 유도를 하고요.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공원 녹지를 먼저 우선으로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블록들이 개발할 때 각각의 사이트별로 개발을 하고 일부 공원만 설치되는 체계였다고 하면 이제는 공원을 응집해서 설치해주고 대신 낮았던 높이를 풀어주면서 개방 녹지를 확보해서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체계로 정책 변화를 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70m로 제한돼 있고 또 일부 공허만 조성되던 것들이 다시 이제 125m 이상 올라가면서 높이 밀도를 올려주고 나머지 공간에 개방 녹지라든지 공원을 많이 설치하는 그러한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방 녹지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요. 오세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빌딩 숲과 녹지가 어우러진 그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원칙인데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건물이 있으면 우리가 법률에 따라서 공개공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단순한 기존의 공개공지가 아니라 여기에 시민들이 행할 수 있는 상당한 녹지 공간들을 만들도록 유도를 하고 또 전면 공지라든지 또 인접대지와 사이에 있는 공간들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원칙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녹지들은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일단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이라는 원칙이 있고요. 또 그 사이트별로 연결되는 개방 녹지 연결되는 연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단순하게 인공대지 위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토심을 확보하면서 식물들이 생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이 공간에서 시민들의 자유롭게 활력 넘치는 프로그램,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활동도 이루어지는 것들을 유도하는 그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높이 부분은 기존의 2020 기본 계획, 2010년대까지만 해도 기준 높이에 20m를 플러스해주고 또 기반시설 부담에 따라서 또 높이를 완화해주는 체계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빨간색으로 된 곳이 90m 지역이고 주황색으로 되면 70m 지역인데요. 90m 지역 같은 경우는 20m를 플러스할 때 110에서 또 플러스되는 체계였는데요. 2016년도에 역사보존과 더불어서 이제 역사보존 기본계획과 맞물리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높이 완화 없이 90m 지역은 90m, 70m는 70m로 제약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서울 도심의 녹지 확보 정책과 맞물려서 녹지를 많이 확보한다면 높이도 과감하게 완화해주는 그런 기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6, 70m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개방형 녹지를 30%를 확보하게 되면 90m로 일단 20m를 들어주고 또 30%가 아니라 35%, 40%, 45%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높이가 100m, 112m, 128m까지 올라가는 그런 높이 완화 기준을 새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0m 지역에서는 최고 150m가 넘는 빌딩도 들어설 수 있는 체계가 되었고 또 공개공지 초과에 따른 상한 용적률이나 높이 완화도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완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한 공개공지 초과에 따른 상한 용적률도 주고 대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개방형 녹지라든지 토심을 확보한 공간들을 조성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계획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허용 용적률 요소도 녹지 확보 의무 기준 초과라든지 주변 사이트와 공동으로 이제 녹지를 확보한다든지 지상물을 이설한다든지 공원과 연계된 저축물을 어떤 그런 공공공간을 개방한다든지 할 때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으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활력 있는 직주 혼합 도시입니다. 서울은 지금 도심부는 여전히 도심의 밤마다 사람이 왕래하지 않는 공동화가 여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렵게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 수치적으로 보면은 직주 불균형 지수인데요. 서울 도심부는 4.93에 이릅니다. 뭐 파리 0.76이라든지 동경의 2.23에서 상당히 높은 상태인데요. 보시다시피 서울 도심부는 4.93, 영등포 1.94, 강남 2.49인데 다른 지역들은 1.38, 1.41로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서울 도심 기본계획에서는 약 10만의 인구가 도심에 다시 살게 된다면 이 수치가 4.93에서 3.78까지 조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목표치를 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도심에는 그냥 일반 패밀리형 주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소득층 전문가라든지 1, 2인 주택 또는 관광객 또 실버 세대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형의 아파트 어떤 주거 공간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수직적으로 복합된 형태의 건물들이 많이 들어가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멀리서 출퇴근하던 체계가 이제는 도심에 살면서 걸어서 출퇴근하면서 그 나머지 시간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 도심의 생활상들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비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도심의 그런 그 주거 비율 같은 경우는 서울 도심부는 90%, 그렇다 하더라도 KTX가 환승하거나 그런 광역 중심 같은 경우는 비주거 용도를 그래도 20%를 유지한 것으로 하였고요. 서울 도심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이거는 이게 도시계획 조례와 연관되어 있는데 주거를 상업 지역에서 주거를 확보하게 되면은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도심에서는 그 의무도 제외해서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허용 용적률 같은 경우도 우리 이제 기술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주거를 확보를 많이 할 경우에 기존에 이제 10%였던 걸 20%에게 두 배를 들어주는 그런 내용을 담았고 주거 도입에 따라서 생활 SOC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수 상향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허용 용적률 체계에서 녹지 확보와 관련된 것들이 보강되고 또 도심 주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정되었고 오히려 당연히 해야 될 최근에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축소해서 이러한 정책 방향의 그런 요소들이 유도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심에는 도심 주거 유형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거는 주차장과 주거를 같이 파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도심에는 지하철과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만 팔고 주차장은 팔지 않는 그런 주차 분리 분양제의 개념도 최초로 지금 기본 계획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서울 도심부는 이제 성장하는 도시 그래서 동대문 일대에 예정 구역이 재지정되면서 정비 사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졌고 녹지와 빌딩이 오래된 쾌적한 녹색 도시 를 지향하면서 많은 지침들이 인센티브 제도들이 도입되었고 직주 혼합 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신도 남측 지역의 가치와 변화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도심부에서 창신도 남측 지역은 이 동대문 오른쪽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서울 도심 기본계획에서는 도심의 재창조의 실현 전략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보신 창신동 남측 지역은 원래 2013년도에 기존의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예정구역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제 관리가 되다가 2018년부터 22년까지 도시정비형 재개 정비계획을 재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 같이 오늘 설명드린 2030 기본계획이 새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에 맞춰서 계획이 재편되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도심부의 입장에서 보면 동측에 있지만 이 창신도 남측 지역은 어떻게 보면 도심부 그리고 도심부의 동대문 패션타운과 또 이제 청량리 왕십리라는 광역 중심을 연결하는 축상에서 역할을 담당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원래 뉴타운으로 같이 갔던 위쪽 지역은 구역별로 신속통합 기회를 통해서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고요. 남쪽 지역은 이제 새로운 개발을 모색해야 될 시기입니다. 서울 도심 기본계획에 비춰볼 때 남측 지역의 이제 변화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서울은 4+1축의 개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일대 도심 비즈니스 허브를 육성하고요. 인사동과 명동 일대 관광 상업 허브 그리고 세운축의 신산업 허브를 만들고 동대문의 패션 뷰티 허브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창신동 남측 지역은 이 패션 뷰티 허브의 연접성 상에 있기 때문에 이곳과 연계 발전이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션 뷰티 산업 복합지구에서 이 창신동 남측 지역은 이 산업을 지원하는 그런 다양한 개발과 정비가 일어나서 같이 연계 발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의 그런 어떤 보행과 그런 축들을 보면은 이쪽 지역은 쇼핑 문화라든지 전통문화, 신문화 이런 것들이 쭉 청계천변으로 연결되는데 이런 것과 연관해서 창신동도 남측 지역도 같이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측면에서도 저 창신동 남쪽 지역은 주거복합 유도지구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 일대에서 우리가 아까 설명드린 10만 정도의 도심의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통해서 5.4만 정도를 유입시켜야 되는데 그 지역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로 공간 측면에서도 보면은 서울의 도심 그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남북 방향의 녹지축과 동서방의 녹지축 그리고 각 교차로별로 도심의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측면에서
저희는 홍인지문 교차로와 청계천을 연결하는 축상에서 그런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관리 유형으로 보면은 특성관리와 종합관리 그리고 정비관리로 되어 있는데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정비관리인데 창신동 남측 지역도 정비관리지구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앞에 쭉 설명드렸던 대로 도심부를 비롯해서 이제는 서울의 정책은 경쟁력 강화에 상당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완화하고 정비사업 활성화하고 주거복합을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창신동 남측 지역과 맞물려 있는 도심 지역은 생태 공간을 확보하고 또 시민에게 개방된 녹지 공간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발전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들에 맞춰서 창신동 남측 지역도 도심 정책과 연계해서 이에 정비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하는 그런 정비라든지 개발을 모색할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인정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회를 위해서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지정토론 좌장이신 한양대학교 구자훈 교수님께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구자훈입니다. 제가 창신동 456번지 1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3까지 살았었고요. 그래서 창신초등학교는 자주 놀러오던 장소였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감회가 깊습니다. 오늘 창신동 남측에 대한 토론에 앞서서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서 서울시의 전반적인 특히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소개드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은 주로 발표된 내용 위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하실 분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왼쪽부터 PMA 엔지니어링 윤학용 소장님이십니다. 서울시의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나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또 지구단위계획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계셔서 서울시의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옆에는 서울연구원의 이미지 선임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또 아까 보셨던 정비기본계획 이런 큰 틀에 대해서 항상 참여하시고 계시고 큰 틀을 같이 만드신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른쪽에는 동서울대학교의 김기헌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도시계획 쪽을 공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토론은 미리 제가 순서를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박사님께서 전반적인 틀에 대한 논의를 해주실 것 같고요. 서울연구원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윤학용 부장님 실무에서 이 일들을 많이 다뤄보셨기 때문에 실무적 관점에서 좋은 조언을 해주실 것 같고요. 마지막에서 김기현께서 지금 입장에서 토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토론하는 과정 속에 발표해주신 도시류의 류인정 대표님도 토론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혹시 질문이 나오거나 들에 대해서 답을 하셔도 좋고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으신 거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네 번째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심 있으신 게 2부이기 때문에 1부는 간을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 박사님의 토론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연구원의 이미지입니다. 여기 계신 윤학영 수석님하고 한 2년 정도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같이 참여를 했고요. 아마 지금 저 주민 여러분들 많이 오셨는데 보신 것처럼 도심 정책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저희들은 2년 동안 쭉 의견 수렴을 하면서
이 도심의 전환기가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산업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산업도 제조에서 이제는 신산업 쪽을 많이 좀 포함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도소매 같은 경우도 이제는 소매 같은 부분들을 아무래도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관광의 성격으로 많이들 방문을 해주시기 때문에 소매적인 부분을 좀 간과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또 하나는 보셨겠지만 이 또 미래를 위해서는 또 이 독지라든가 그리고 문화 이런 부분들을 또 확충 안 할 수가 없겠고 그래서 이런 변화를 위해서 사실은 정비 사업도 불가피하게 많이 좀 이번에 지정을 좀 검토를 했고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높이나 용적률 부분들도 많이 여러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좀 포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사실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 부문하고 주거 부문이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동대문 주변이 서울 도심에서도 가장 주거가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비를 할 때에도 주거복합 유도지역으로 해서 주거 비중을 많이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방향을 주었고 산업 측면에서는 패션이 도심부의 이제 금융 업무 외에 가장 또 비중 있는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중심에 또 동대문 지역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한 부분으로 창신 지역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패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남 청담이나 하남 지역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많이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대문 지역의 패션 산업에 큰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지역의 이 패션 산업이 발전을 하려면 이제는 글로벌의 패션 도시들과 이제는 궤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패션 지구에 파슨스 같은 큰 그 패션 디자인 스쿨이 있고 또 다양한 브랜드하고 신소재들이 만들어져서 그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동대문 지역도 이 기존에 갖춰져 있는 제조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디자인 능력, 상품화 능력을 굉장히 좀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창업과 이 디자인 스쿨 같은 그런 어떤 인프라들이 이제는 좀 마련이 돼서 앞으로 이 동대문 지역, 창신을 포함한 동대문 지역이 이 서울 도심의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큰 한 축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창신에 대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주거와 이 패션 산업의 발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PMA 민학영 수장이라고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시책들이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고 아까 이제 어떤 어르신도 계속 뭐 이렇게 설명만 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시대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변화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공청회를 오기 전에 뭐 이미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창신이라는 의미를 한번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아시다시피 창은 기운이나 세력 등이 성한 모양을 말하는 창성할 창이고 뭐 신은 잘 아시는 이제 새로운 새 신이라는 말인데 그것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좀 새로운 변화를 이루는
그러한 시작점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새로운 변화의 변곡점의 이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난 오랜 그 도심부에 어찌 보면 이제 동대문 밖에 언저리이면서도 또 그 동대문 밖에 다른 곳으로 가는 시작점이었던 이 지역이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적절하게 그 변화에 대응을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작에 앞서서 좀 큰 변화를 얘기를 하자면 뭐 이게 메가 트렌드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아마 여기 어르신들 많은데 말씀들이 그렇지만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팬데믹이라는 그런 경험을 저희가 최근에 지난 몇 년간 하면서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구나 라는 세상의 변화를 경험을 했었고요. 또 인구 구조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많았던 도심이 지금은 아이들은 거의 없고 어르신이 많은 그런 도심이 됐고 또 이 지역이 어떤 생산자의 활동의 공간보다는 외부에서 와서 그 소비하는 공간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를 아마 체감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어떤 국제적인 문제로 보이지만 뭐 기후변화다 보다 오늘도 너무 덥잖아요. 저 이런 계절에 이렇게 더운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기후변화에 그러한 것들이 정말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렇게 체감을 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고요. 여기 뭐 헤드폰 다 하나씩 들고 계실 거예요. 요즘에는 음식을 사는 거, 신발을 사는 거, 문구를 사는 거 이거 모든 거가 직접 와서도 물론 소매가 이루어지지만 모든 게 이런 스마트한 세상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변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그렇게 그냥 도시 뭐 내가 지금 집을 짓는 문제 이거를 떠나서 변화의 변곡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당장 처한 상황은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전혀 다르지 않은 세상에 있는데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속에서 또 다른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첫 번째 변화는 똑같이 시장인데요. 시장의 시책이 바뀌었고요. 마켓, 시장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그 시책의 변화 중에 가장 큰 거는 아까 잠깐 보셨지만 가장 큰 변화가 그간에는 좀 두려웠어요. 뭔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변화를 유도하는 게 두렵고 단위를 키워서 뭔가 개발을 하려 치면 모델이 없기 때문에 큰 개발을 할 때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거 가능할까? 라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거에 대한 청사진을 믿기도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어쨌든 민간이 움직여야 지역이 변한다는 거에 대해서 공공이 이제는 조금 더 푸시업을 하고 믿는 세상이 됐고 종로구도 그렇지만 서울시도 그렇고 좀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책에 있어서도 공공은 좀 적극적으로 시장이 원하는 걸 지원하겠다로 바뀌고 있는 게 최근 몇 년간의 가장 큰 변화예요. 그 다음에 마켓의 변화는 정말 수요의 변화는 여기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소위 개발을 하려면 돈이 돌아야 되잖아요. 이 안에서 이제 주민분들도 의지를 모아야겠죠?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뭐 재생도 해봤고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도 해봤고 재개발에 대한 꿈도 지금 꾸고 계실 텐데 이런 것들을 합의를 하려면 결국은 이 지금은 서울시의 경쟁이 어떠냐면은 지역 간 경쟁이에요. 뭐 강남하고 성수가 싸우고 있고요. 마구 가고 막 이렇게 다 경쟁 구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신이 개발을 한다라 하더라도 이게 그냥 단순히 아 나 있을 때 이거 개발 사업 해갖고 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이 안에 들어와서 사업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 사업의 형태가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 몇 프로짜리 개발 사업 한다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구 이 지금 시대는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가 이 마켓을 점유하고 사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디보다도 장소적인 특성이 있어야 되고요. 뭔가 특별한 건축이 들어와서 아 저기서 살고 싶어, 저기서 영업을 하고 싶어라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은 이 마켓 수요의 변화에 정말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이 창신동 이 남측 지역은 조금 동대문 때문에 불편하셨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동대문이라고 하는 성곽이라고 하는 어디에도 없는 특별함이 있고 또 청계천이라고 하는 어디에도 없는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그 특별함을 무기로 장착을 해서 개발 사업을 잘 한다면
다른 어디하고도 다른 또 다른 창신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변화의 변곡점에 있다는 것을 아까 좀 어려운 언어로 포장이 돼 있지만 그런 어려운 언어들이 결국 여기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합의를 해서 미래의 청사진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나가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요즘에 이런 모든 일들은 주민의 그리고 또 사업자의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역량들 전문가의 역량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이 행정적인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자리가 어찌 보면 이제 종로구의 이제 국으로 치면 미래 도시국이에요. 미래를 만드는 도시국이고요. 도시개발과의 주택개발팀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그 몇 면을 보면 이제 지금 구청장님이 계셨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사실 이런 일들이 돌아가려면요. 주민분들은 이렇게 많은데 행정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으려면 조직이 좀 커야 돼요. 종로구가 지금 아까 계획도 보셨겠지만 그간의 종로구에서는 재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진짜 기존에 해오던 거 이외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의 이제 재생을 했죠. 근데 이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정 지역으로 동쪽 지역이 확대가 되면 이 지역들의 움직임을 받아줄 수 있는 시스템과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조직이 아직은 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게 꿈들을 가지고 움직임이 있을 때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러한 변화들을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지자체인 종로구의 그런 행정적인 시스템과 조직이 조금 더 강화가 되고 거기에서 지원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토론으로 발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엄청 잘하시죠? 신문을 잘 읽으셔서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두 분 말씀 제가 짧게 요약하고 세 번째, 네 번째 토론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요약하면 저는 두 가지로 요약했어요. 첫째는 변화의 시대다. 특히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다. 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기이고 그곳이 창신이었으면 좋겠다는 첫 번째 말씀이었고요. 아까 발표도 나왔지만 2000년부터 도심기본계획 뭐 수없이 많은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잠깐 제가 들어올 때 어떤 분 말씀하시는데 왜 맨날 계획만 수립하고 맨날 토론만 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한편에서는 세상이 너무 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항상 행정이나 전문가들도 고민하고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실현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두 번째 말씀의 요약은 두 분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시장 수요에 적극적 대응 또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옛날같이 가만히 있으면서 변화가 되면 따라가는 것으로는 어렵고 지역간 경쟁이기 때문에 먼저 합의를 이루어서 준비가 잘 된 데부터 이 새로운 수요를 찾아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이것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주민의 합의 라는 게 필요하고 주민의 합의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공공의 조직 강화라든지 또 행정 능력 강화 또는 사업에 대한 민감성 또 사업을 어떻게 해야 성공시킬 수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학습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 가셔야 창신이 바뀔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건 그냥 여담으로 아까 여기가 어린이 중심이었는데 어른 중심으로 바뀌었어야 됐잖아요. 제가 아까 창신초등학교 많이 놀러 갔다 그랬는데 제 초등학교 때 창신초등학교 놀러 가면 아시는 분 계신가요? 산부제 수업 했었어요. 산부제 수업. 그래서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뻥글뻥글 그랬어요. 제가 점심때쯤 갔는데 오전 수업 끝나고 집에 안 가고 노는 애들 지시간이어서 학교에 온 애들 오후에 학교 올 애들도 놀 데가 없으니까 학교로 와서 정말 콩나물시루 같았던 때였는데 한 세대 만에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산업도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의 노력 또 주민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동서울대학교의 김기환입니다. 저는 창신동 지역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심에서 진행됐던 기존의 개발들은요, 사업성 위주의 개혁과 그리고 필요를 채우는 개발이었다라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생태, 환경, 역사, 문화 등 시대가 요구하는 주제를 내걸고 그리고 도시민들이 욕구, 도시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개발들이 요즘에는 요구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개발주의는요, 서울에 있어서는 강남북에 대한 균형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또 청계천에 대한 보건사업, 그다음에 뉴타운 건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서울의 미래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가져줄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지를 했었고요. 그런 지지를 바탕으로 사업들이 전개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창신동 남측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은 필요성에 따라서 공간을 채우는 그런 기존 개발을 이제 탈피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발 논리를 적용을 해서 시민이 지지를 하고요. 서울 도심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르페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학자는 모든 시민들은요, 도시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도시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공간이 아니라 도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전유의 권리와 참여의 권리를 다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물적 소유권은 인정할 수 있지만 다수의 도시 이용자들이 도시에서 일상적인 향유를 즐기고 도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서 또한 도시에 대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다는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창신동 남측 지역은요, 도심에서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또한 그리고 거주자, 상인, 방문객 등 많은 도시 이용자들이 축적되어 있는 공간이므로 앞서 말씀드린 르페브르의 도시대 권리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작년 4월에 결정된 창신동 정비계획을 살펴본다면 소유자 중심의 계획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앞서 제기했던 새로운 개발주의 논리에도 부합하지 못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근의 세운상가 지역 재개발 사례를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운상가 지역도 창신동만큼 관심이 많았고요. 아울러서 주민분들이 갈등도 매우 높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창신동 계획처럼 최고 높이는 90m로 제한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큰 블록들은 자잘한 소형구역으로 조각난 채 미래적인 비전 없이 현실적인 이익에 급급한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연계성 없는 소규모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도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배려가 별로 없고 오직 이익만을 추구하는 필요성을 채우는 공간으로 개발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그 목격이 되고도 있습니다. 친환경 또는 기후변화의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등이라는 것은요, 현대도시에서의 담론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공간의 소비를 경계하고요. 공간을 이용하되 에너지의 사용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안이 새로운 방안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올해 수립된 2030 도시 정비형 재개발 지원 계획을 다시 살펴보면은 도시 공간의 다양한 가치를 담는 신개발주의 요소들과 그다음에 소유자들만을 아닌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또한 배려를 하는 그런 도시에 대한 권리를 반영하는 노력들이 녹아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지상구에 오픈스페이스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도시공원 녹지에 대한 기부채납 우선 순위를 지정하는 등이 그런 것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 높이를 규제하고 있는 사항들을 완화를 하고 있어서 사업성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정비계획을 유지한 채 창신동 남측 지역을 개발을 하는 것은요, 서울 도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이 지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재개발 기본계획을 지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서울의 재개발 기본계획을 반영하는 그러한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고 경계를 해야 될 지점이 있는데요. 우선 주민 또는 소유자분들께서는
당장의 이익을 앞에 세우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너무나 우려를 해서 조급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것은 좀 금지하셔야 될 사항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서울의 기본 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기존 정비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 말은 즉 계획의 변경의 절차는 피할 수 없는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조각난 구역들을 통합 조정하고 새로운 미래상을 만드는 작업이 사업 기간을 늘린다라고 우려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통합적인 개발은요, 주민 합의 도출이 어렵다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 다음에 편견이나 잘못된 소견에서 나오는 오류라고 돌칠 수도 있습니다. 주민이 사업 추진 기간에 대해서 사업 추진 기간이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 감수를 하고 새로운 계획을 모색하는 데 동의를 해준다면 종로구나 서울시는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주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그래서 행정적인 신뢰를 확보하는 노력을 마찬가지로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 시민들은요, 도시다운 권리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서 세종로에서부터 시작해서 광교, 세운상가, DDP, 그 다음에 우리 창신동, 그 다음에 창신동을 지나서 화학동, 왕십리 이렇게 쭉 연결되는 서울 도심의 재개발 축이 있는데 이러한 축들이 우리 서울 시민에게 어떠한 긍정적 효과를 갖고 올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때로는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인준 대표님, 네, 뭐 저는 네. 추가적인 말씀 좀 해주시고 발제를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간단한 제 의견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발제 내용에서 상당부분 담겨 있지만 창신동 남측 지역을 현장을 걸어보면은 50년 전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뭐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켜켜이 쌓여 있는 여러 가지 권리나 이해관계가 있어서 개발이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현재까지 지났던 과거의 50년 그럼 앞으로 이제 미래의 50년을 바라봤을 때 계속해서 이 상태로 있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건 아니지 않나. 도심부의 변화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 50년을 바라보면서 뭔가 변화에 그런 열의가 모여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그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 지역들 뿐만 아니라 창신동 북측 지역은 주거지역인데 또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남측 지역은 또 상업지역에서 권리관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정비라든지 개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그다음에 건축물 소유자, 거기에도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할 수 있는 시행사 또는 금융권이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좀 기대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개발 사업들을 보면 개발 이익을 취하고 떠나는 구조에 어떤 면에서는 약간 야욕적인 개발들이 주축을 이루다 보니까 합의도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뒤에 발표할 때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그런 잘된 사례들 되게 지역 주민들에게 환영받는 사업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 지역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장래적인 어떤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서 지속적으로 남아서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들 간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된 합의, 그래서 주민과 공공, 시행하는 측, 개발하는 측과 같이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이 지역에 대한 앞으로 미래 50년을 향한 그런 기획들이 열의가 좀 모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지만 짧게 요약하면 도심산업의 변화가 필요하다. 사업성 위주로 또 일반 개발업자들이 개발 이익만 먹고 튀는 식의 개발로는 이 지역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지역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문화, 생태, 활력 이런 걸 종합적으로 만들어내서 매력 있는 장소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합의해가는 과정도 필요하고 또 그 사업적 기법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가지 못하면 그 이익은 찾을 수가 없고요.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도시 행정적으로 사업 방식적으로 주민들의 합의 과정 같은 부분들에서 새로운 접근 또 적극적 접근이 없다면 50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의 시발점이 이번 기회에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토론, 더 많은 토론이 있어야 되고요. 더 많은 논의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신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 변곡점, 시발점이 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많은 부분들의 이야기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들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돼 이런 논의들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일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미래형 스마트 그린 도시 창신 기본 구상안에 대하여 영역을 진행했던 주식회사 BM도시 건축사 사무소 김범식 소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이 창신 지역 일대에 기본 구상을 수립을 맡은 이제 비엔도시 건축 김범식이라고 합니다. 오래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순서가 원래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발제를 계획안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하는 순서를 갔는데 오늘은 조금 순서가 좀 바뀐 이유가 제가 여기 앉아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일단 제가 보니까 앞선 1부에서는 최근에 이제 도심부의 전체적인 정책 변화를 좀 여러분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저희 계획안이 조금 기존 안보다 굉장히 좀 파격적인 안을 제안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를 갖고 내용을 좀 들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구상안을 맡게 된 배경은 저도 이제 이 2030 도시 재개발 정비 기본 계획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제가 좀 급하게 일을 맡게 작년 12월 달에 맡아가지고요. 한 5, 6개월 급하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또 공지하는 사항은 이 오늘 보여주는 구상안, 기본 구상안입니다. 그래서 법정 계획도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공공에서 생각하는 미래적인 비전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여러 측면에서 수렴을 해서 향후에 올해 말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법적 정비계획 변경이라는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안을 확정된 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공공에서 한번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안을 하나 제안 드렸다.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좀 현실성에 안 맞는 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좀 가격한 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을 토대로 좀 한번 서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계획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 좀 설명을 서두에 드리고 저희가 좀 오늘 안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실은 그 창신 도시환경정비구역은 2018년도 11월 달에 최초 정비계획 수립과 용역을 착수했고요. 작년 4월에 이 재개발 정비구역이 최초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정비구역과 정비계획이 지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와중에 여러 가지 서울의 도심의 정책이나 뭐 이 도심을 발전하는 바라보는 관점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얘기했듯이 이 녹지 생태 도심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또 재개발 정비 기본 계획에 대한 변화, 뭐 그다음에 도심부를 바라보는 정비 사업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개념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이 필요하다고 좀 구해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반영하는 좀 기본 구상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 그 11월에 용역을 착수를 했고요. 저희가 올 4월에 이제 전체적으로 구상 계획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설명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략하게 추진 배경 설명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대상지는 대략 한 10만 7천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대상지입니다. 이게 이제 주거지가 아니라 이 상업지, 상업지역의 10만이라는 그 이 면적은 굉장히 큰 면적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대상지는 이 1호선
4호선, 6호선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 이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 도심 CBD를 CBD와 바로 근접해서 입지에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부분 토지는 소유자가 많이 참석하셨을 텐데 현재 보여지는 모습은 그냥 굉장히 도심이 낙후된 지역으로만 인식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계획을 저도 뭐 이 지역을 이 계획을 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지만 실제로 이제 계획을 하면서 들여다보면서 이 지역이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구나. 또 어떻게 보면 이 도심이 발전하게 되면 도심의 발전과 발맞추어서 여기가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기회의 땅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아까 이제 이 동대문이나 이 성곽이라는 게 개발하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제약적인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지만 또 이 지역의 어떤 성장이나 뭐 주제를 보면 굉장히 또 이 특성을 가지고 또 정비할 수 개발할 수 있는 장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대상지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 시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현황을 보시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신발, 왕구거리, 도소매업 이런 것들 어떻게 전통적인 옛날 산업들이 지금도 입지에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향후에 이제 개발이 되면 어떻게 저희 계획에서 받아줘야 하는 것도 저희 계획의 가장 큰 중요한 요소라고 좀 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아까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뭐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어쨌든 서울 정책 전체 도시에 대한 큰 상위 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존에서 약간 보전인가 이런 규제 측면에서 이 정비 활성화를 통해서 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방향이 좀 많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도심부도 굉장히 과거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규제나 완화나 이런 것들 활성화할 쪽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이렇게 패션이나 뷰티 이런 산업의 허브로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발표를 실은 정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공간으로 떨어져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들을 받아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하는 우리 창신지구의 큰 정비 사업의 어떻게 개발 방향에 대한 방향성을 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도 기존에 가졌던 높이 규제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완화하는 쪽, 용적률도 그렇고 높이도 그렇고 밀도도 그렇고 뭐 이런 쪽으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반영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기존 계획이 좀 그런 것들을 부족했다고 저희 판단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 지금 현재 수립된 그 정비 계획안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나쁘다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그때 수립할 때는 그 시점 시대에 맞게 가장 최선의 안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또 변화의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시점에서 보면 이 기존 계획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제가 좀 파악한 것은 일단 기존의 좀 이 개발 밀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경직되게 작용됐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홍인지문, 동네문이 있기 때문에 이 문화재 안각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각 규제에 해당하는 지역까지는 근본적으로 높이 있게 개발할 수 있는 또 밀도 있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은 대부분 조금 현실에 맞추어서 소단위 4, 5층짜리가 됐든 6층짜리가 됐든 소단위의 방식으로 이제 개발을 유도하고 홍인지문과 좀 떨어진 쪽에는 좀 규모 있는 개발하는 쪽으로 개발을 하도록 계획을 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사항들이고 그리고 옛날에 수립했던 계획들은 일단 이 경직된 높이 속에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용적을 찾다 보니까 요새 흔히 말하는 이 오픈 스페이스나 뭐 이런 대방의 공원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어떻게 보면 역사 문화적 청계천이나 홍인지문 이런 것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 계획에 반영하는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저 인식을 했고요. 그것들을 조금 다른 쪽 측면에서 계획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구상 아닙니다. 저희가 크게 이제 큰 비전인데요. 이쪽 창신지구에 대해서 큰 비전을 저는 최근에 뭐 스마트 그린 시티 창신이라고 저희가 하나 한마디로 좀 정리를 했고 왜냐하면 향후에 좀 이런 그린이나 녹지나 그 다음에 좀 스마트한 이런 그 도시에 대한 발전 방향을 좀 제시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이 지역이 조금 쾌적하고 좀 활력 넘치는 서울 도심의 새로운 랜드마크적인 공간으로 좀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의 큰 비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네 가지 전략을 가지고
제가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각 전략별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이 서울 도심 기본계획 또 상위 계획에 좀 맞추어서 또 그 지역의 이 도시 공간 구조에 좀 맞추어서 이쪽 지구를 새로운 복합지구로 조성을 하겠다. 복합지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옛날처럼 뭐 상업시설, 업무시설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해당 지역의 주거, 산업, 문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보겠다. 그거에 대한 배경은 주변에 보시는 것처럼 동네 및 디자인 플라자나 또 패션 부티 산업 복합지구에 대한 요청 또 도심가의 접근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좀 복합적인 용도로 좀 개발을 유도하려고 계획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저희가 계획의 큰 관점은 일단 이 동대문의 안각 규제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는 근본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계획에서는 안각 규제에 해당하는 면적 그 해당하는 부위만큼은 면적 그 대상지만큼은 대규모 도시 문화 공원을 좀 조성을 통해서 일단 이런 그 안각에서 좀 조금 편하게 좀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요. 그 대신 여기 있는 토지등 소유자들은 그 뒤에 있는 동쪽에 있는 소유자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개발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대규모 도시문화공원과 동서의 녹지축을 만듦을 통해서 뒤쪽에 있는 고밀도의 개발을 좀 받아줄 수 있도록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청계천과 이 단차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청계천과 적극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려고 수립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큰 방향이 이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흥인지구 근처로 이 안각의 규제가 되는 범위에 대규모 공원을 만드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축 새로운 그 모행 녹지축을 조성을 통해서 대규모 공원을 만들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여섯 개 지구를 분할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공원, 법적인 공원이 한 대략 3만 제곱미터 정도의 규모로 계획을 했고요. 그거 플러스 이제 이 각 획지에서 나오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은 아니지만 그 비법적 공원으로서 계획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조성을 한 부분에 있습니다. 뭐 이런 큰 틀에서 계획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높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높이는 기존에 계획 수립했던 거는 90m를 맥시멈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일률적으로 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변경된 도시 기본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 180m부터 뭐 130m까지 다양한 이제 충수나 다양한 스카이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요. 그러면서 하나의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건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획적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스카이라인도 저희가 각 획지 어떻게 사업 지구별로 조금 중구난방적으로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조금 전체 마스터 플랜 성격으로 전체적인 이 도시에 대한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이 높이 계획을 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용도에 대한 배치입니다. 용도에 대한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색이 주거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이 오피스 호텔, 그 다음에 저층부는 대부분 이제 이 상업 몰을 좀 조성하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도시문화공원은 단순하게 이제 공원이 아니라 도심 내에 이런 공연이나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을 담은 좀 특색이 있는 공원으로 계획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도심 주거라고 표현을 썼는데 대략 한 58% 정도를 주거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또 의견이 있겠지만 저희가 이 지역의 조금 입지적 특성을 봤을 때는 여기에 조금 더 좋은 좀 새롭게 변화된 좋은 주거가 들어가면 이 도심부의 대규모 이 업무 공간하고 연계해서 충분하게 사업성이 있다고 봤고 또 수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 도심 내의 주거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 내에 부족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 아시겠죠? 서울 CBD에 있는 업무 건물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득이 높은 좀 고차원적인 직종들이 많잖아요. 국민력도 많고 또 대규모 기업의 본사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근무하는 공간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 도심에 인접해서 거주할 수 있는 적정한 좀 되게 적합한 주택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적절한 수준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보면 충분하게 수요가 있다고 본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도심 주거라는 개념으로 많이 좀 주거에 대한 비율을 좀 높여준 부분이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좀 프라이크 오피스라고 하는데 좀 고급 오피스 그 다음에 호텔, 뭐 상업 공간 이런 것들을 적정한 비율로 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안은 저희가 현재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좀 적절한 비율이라고 제안한 거고,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이 비율에 대한 변화는 충분히 좀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 지역이 하나의 용도가 아니라 다양한 용도가 복합돼서 이 지역이 좀 활성화되고 조금 이 새로운 좀 거점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용도에 대한 복합을 얘기한 부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주거 부분도 단순하게 옛날에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아파트 단지 성격의 이 주거가 아니라 1인 직장인 가구, 또 외국인들, 또 어떻게 보면 고소득층이 사는 보급주택, 레지던스, 여러 가지 좀 유형의 주택을 복구를 통해서 이 지역이 조금 좀 활성화될 수 있고 활기찬 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주거 유형의 타입도 굉장히 다양한 타입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이 공공공간 특화를 통한 매력적인 공간 환경 확보입니다.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좋은 도시, 좋은 공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좋은 건물만 있어서는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상업적인 시설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쉬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공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현재 있는 동대문과 흥인지문과 연계해서 좀 역사적인 성격과 또 새로운 프로그램의 부여를 통해서 좀 테마가 주제가 있는 공공공간을 만들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런 법적 공원이 대략 아까 얘기했듯이 한 3만 제곱미터 되는 공간을 계획을 하려고 했고요. 그게 한 전체 사업지 면적의 한 27% 정도 계획을 한 상황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개방형 녹지라고 해서 이 각 사업 지구에서 내가 그 법적으로 내놓 기부 체납하는 공원은 아니지만 비건폐 공간을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공간이 대략 한 42% 정도 되는 공간. 그러니까 이 지역은 단순하게 새로운 건축물로 만들어지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많은 공공 공간들을 제공을 통해서 이 지역에 조금 활력과 특성을 부여하려고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이 큰 우리가 제안했던 큰 대규모 공원은 단순하게 그냥 이 녹지가 있는 공간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이벤트 공간, 그 다음에 1000에서 1500수 규모의 공연장, 그 다음에 이 창신 디자인 센터, 여러 가지 수변과의 접근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특색 있는 공원으로 계획을 하려고 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공공 공간이 어떻게 보면 이런 개발과 연계돼서 이 개발에 대한 좀 가치를, 이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좀 방향으로 계획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런 공간들을 너무 많은 기부채납을 하지 않느냐 의견도 있지만 실제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기존 정비계획에서 제안했던 기부채납률을 최대한 맞춰서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 수준에서 계획을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용적률에 대해서 얘기는 안 했지만 기존에 저희가 여기 지역에 대한 용적률은 이 상업지역이니까 기준이 8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정 부분 공공시설 제공하게 되면 1000% 내외의 좀 고밀 개발을 하는 쪽으로 유도하려고 했던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 보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공원과 연계해서 역과의 연계, 각 그 사업지구 간의 이 보행 차량의 그 지장 없이 갈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을 통해서 또 큰 공원, 또 작은 공원과 또 여러 가지 이 소규모 공원들이 좀 보행 축과 연계돼서 이 지역이 좀 활기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잠깐 투시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이제 동신교회는 현재 저희가 통합적으로 계획을 초기에는 계획을 하려다가 또 교회라는 공간 자체가 또 이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성격도 있고 또 교회는 또 교회가 이전되게 되면 이전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신교회는 최대한 존치시키면서 외부 공간과 연계해서 이 지역의 좀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좀 역사적인 공간으로 좀 만들려고 계획을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네 번째가 이 공공개혁을 통한 지역 상업 육성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여기 신발이나 가구, 도소매 이런 그 기존에 있는 산업이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개발 이후에도 담아낼 수 있도록 그 지하 공간에 기존에 있는 7만 4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 규모를 최대한 다 필요하면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하 공간을 계획을 했습니다. 지하에는 문구나 그 패션 산업, 그 다음에 인장, 인쇄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산업들이 다시 재정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을 해서 이런 재정착에 대한 문제를 조금 근본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 공간들은 최대한 저희가 각 그 6호선이나 4호선, 1호선 그 다음에 DDP에서부터 우리 지역까지 지하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연결이 1층에 아케이드와 연계돼서
단순하게 그냥 통로가 아니라 실제 이 지하 앞에 있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충분하게 쇼핑이나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고요. 그걸 통해서 필요하면 역으로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 동선 체계를 만들어서 계획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침에 필요한 걸 담아서 계획을 하려고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모습입니다. 뭐 여러 가지 큰 건물도 있지만 새롭게 개발하게 되면 뭐 이 정도의 규모의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하나의 비전 계획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 앞서 얘기했듯이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 공공에서 한번 이런 쪽으로 좀 개발이 되어야지 이 지역의 위상에 맞는 개발이 아닌가 싶은 하나의 비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시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현화 방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현황은 현황은 뭐 전체 연면적이 한 24만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 안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71만 정도 용적률을 한 480%에서 1000% 내외로 이제 계획을 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흑인지문과 인접한 공간들은 한 6층에서 8층 굉장히 400% 내외 여기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토지이용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제안한 안은 이런 공원들을 좀 조성을 하면서 사업들을 좀 이 동쪽으로 좀 집중화시키면서 전체 연면적이 한 110만 제곱미터 정도 전체 용적률을 1000% 내외 정도로 계획을 했고요. 높이도 기존에 이제 최고 높이 80에서 90m 정도에서 최대한 180m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혁신적으로 개발을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저희가 뭐 이 높이 아까 이 높이를 통해서 이 지역이 좀 랜드마크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좀 최대 높이를 계획한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좀 상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뭐 높이가 뭐 용적률의 그 높이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높이 적정한 높이 어떻게 보면 또 이 지역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좀 형태가 이 높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높이가 조금 올라가면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사업성도 좀 개선될 수 있다고 저희가 본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보신 것처럼 뭐 청계천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자원과 연계해서 이런 개발을 통해서 이 지역이 뭔가 좀 더 지역 가치를 올리는 쪽으로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충분히 또 그렇게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계획이라고 좀 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공공공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공공간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실현성인데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 얘기했던 공공공원은 저희가 정비사업을 하면서 기부채를 하는 공간으로 저희가 받아들였고요. 거기에 일어나는 시설, 아까 공연장이나 여러 청신 디자인 센터나 여러 가지 이런 시설 등은 이 공공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그래서 재정사업이나 또 위탁개발사업이나 민자사업 여러 가지 사업 방식 검토를 통해서 이 사업이 실현돼서 실현성이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적인 방안도 검토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조금 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뭐 대안 1, 2로 계획하는데 뭐 대안 1은 뭐 전체를 통합적으로 한다는 계획인데 그건 굉장히 좀 힘들다고 봤고요. 저희가 제안하는 안은 한 6개 지구 기존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좀 반영을 해서 그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추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정한 사업 단위로 분할을 했고요. 이게 저희가 현재 시점에서 제안은 아닌데 향후 주민 의견이나 사업의 추진 여건 등을 통해서 일부 또 필요하면 이 사업 단위를 좀 분할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확정된 아니라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 기본 계획을 토대로 향후 이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좀 분할하거나 사업 단위 쪼개다거나 아니면 기반시설을 좀 줄인다거나 키운다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변경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전체적인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가 오늘 뭐 관련과 전문가 자문도 받았고요. 뭐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향후에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제 공공에 좀 수렴해서 올해 말이 됐든 올해 하반기에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반영된 이제 정비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법적인 계획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절차로 좀 사업을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도 이런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뭐 내년에 된다거나 내후년에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종로나 중구에 대규모 오피스 건물 있잖아요. 이 건물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앞서 얘기했듯이 70년도에 이 지역 도심부 일대를 재개발 기본계획이라고 수립해서 50년에 걸쳐서 만들어 온 결과물입니다. 50년이 걸쳐서도 아직도 많은 구역들이 아직 미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도심에 보고 있는 현대적 건축물들을 성과를 볼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작이지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꾸준하게 저희가 추진해 나간다면 뭐 10년 후가 됐든 20년 후에 저희가 생각하는 이 청신지구의 미래상을 좀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기본 구상한 자료는 토론회가 종료된 후에 종로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엇보다도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면서 설명드린 내용은 계속 수정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구에서는 주민 설문조사를 포함해서 여러 형태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입니다. 언제든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구청의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주민이 계시면 예, 저 직원이 마이크를 드리면 간단히 자기 소개를 해주시고 질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저는 정신사고역 추진위원장입니다. 추진위원장을 6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한 걸 보면은 우리 사구역하고는 맞지 않고 또 창신동 전체를 위해서도 이렇게 개발을 하면 안 됩니다. 구청에서 용역을 발주할 때 작년 8월 달에 발주했는데 용역 과업을 보면은 새로운 구상을 하라. 용적률, 높이, 기반시설, 타당성 조사, 사업성 분석을 결하라. 이렇게 되고 또 정비 계획 변경을 위한 계략적 계획안을 제시하라. 또 실현 가능한 기본 구성을 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발표한 걸 보면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과 규정, 기준에 따라 용역 과업을 수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맞게 용역이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고 또 어떻게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창신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이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조치가 확인됐는데 이게 하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기반을 하고자 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실행도 해보지도 않고 검증도 하지 않고 새로운 구상을 한 것에 대한 이유와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설명이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런 새로운 구상을 한다 그러면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주민 제안으로 입안을 유도하는 것이 구청에서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는 모두 찬성할 것이나 그러나 토지등 소유자들은 자기의 재산상 손익을 먼저 알아야 찬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자기가 재산이 늘어나느냐 손해가느냐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재개발의 손익은 대지 면적과 용적률 등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대지 면적이 얼마냐, 용적률이 얼마냐에 대해서 사업의 결정이 됩니다. 단지 용적률만 높다고 이익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 면적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 그린 도시 구성으로 많은 기반시설, 공원, 도로 등 우리 토지를 기부채납함으로써 용적률은 올라갈 수 있으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 용적은 줄어듭니다. 건축 면적이 감소하여 사업성도 줄고 우리가 바라는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동대문 쪽 문화공원 부지, 아까 여기 보신 대로 문화공원 부지라고 있습니다. 부지의 토지 등 소유자의 처리 방안과 현재 고시된 작년 4월 28일 날 고시된 안과 비교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시는데 2030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2030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구역 지정된 대로 다시 준비계획을 변경하면 됩니다. 그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준비계획을 몇 번 변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지동 소유자가 가장 알고 싶은 것은 재개발을 함으로써 얼마나 이익을 볼 수 있는지입니다. 이 재개발을 함으로써 이익을 봐야 재개발을 하지 이익을 없이 재개발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도시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르면 어머니에게 신설됐습니다. 추정분담금 추산액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게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9조 규정이 개정하여 법률 제 18,941호로 개정이 돼가지고 작년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하는데 준비계획을 변경하거나 구역을 다시 하려고 그러면 개인별로 추정분담금을 제시해야 됩니다. 추정분담금을 제시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또 설명회도 해야 합니다.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구역에 대한 처리 방안과 대책이 없다. 특히 우리 상신 4-1 구역에 지금 수림연회가 구성돼가지고 사업을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런 대책이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1-6 구역도 있고 여러 가지 딴 구역도 지금 한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2030에 맞춰야 된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 계획에서 존치된 금호빌딩, 현재 실전빌딩을 창신 4-19에 포함시켜 6구역으로 통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는 사업성도 없을 뿐더러 창신 4구역, 4-19구역의 소속주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절대 반대한다. 만약에 같이 사업을 하면은 그 용적률이 더 올라간다, 뭐 새로 뭐 호텔을 짓는다, 자기 땅 다 있습니다. 아, 자기 땅 호텔 뭐 방 하나 찾을 겁니까? 그 상가 짓는데 자기 뭐 몇 분의 뭐 만 분의 일 찾아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9월달에 종로구청에서 추정분담금을 긍정받아가지고 개인별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가지고 우리 금호빌딩하고 시전빌딩을 합쳐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70%가 손해가 납니다. 그러면 자기 땅값에서 한 30%가 손해합니다.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창신사구역은 절대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면 금호빌딩은 사무실이 50원하고 시전빌딩은 1729개인데 이렇게 많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창신사구역이 이렇게 합치고 또 하려면 개발 기간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릅니다. 또 우리 창신4-1구역은 이미 수십억이 투자됐습니다. 6년 동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그 비용이 여러 수십억입니다. 그리고 창신 4-1구역만 개발을 해서 있는 수익이 수천억입니다. 이걸 다 포기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 매매 비용을 구청에서 다 비용을 물어줘야 합니다. 이게 수천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신 4구역은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우리 창신 4구역은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고 또 이제 아까도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2030 기본 계획이 2023년 올해 2월 16일에 고시됐는데 창신 4구역 높이 계획이 90m인데 뭔데? 90m인데 예, 기부 청약이 아니고 개방형 녹지 확보와 공개공지 초과 지공에 따라서 높이를 상정했는데 이 개방 녹지나 이게 30%가 기본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30%를 하면은 90m로 높여줍니다. 90m에서 110m로 높여줍니다. 그래서 그 대신 개방 녹지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30% 살 때. 그러니까 만약에 45%를 내놓는다면은 얼마냐? 157.1m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80m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뭐 그러면 뭐 개방 건물 앞 빼고는 처음 다 개방 녹지를 만들어야 돼. 이건 말 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안은 여러분들이 재산이 걸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재산이 손해를 나느냐 득이 보느냐 득 보는 대로 가야 돼요. 먼저 작년 4월 28일 날 서울시에서 발표한 그 안으로 가고 또 변경하고 싶으면 2030에 따라서 변경하고 싶으면 정비계획 변경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다시 복잡하게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구청에서 잘 유념하셔서 다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4-1구역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파악하고 있기로는 1-6하고 1-10 그리고 4-1구역이 지금 사업이 일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도가 진행이 되는 구역들은 먼저 이제 갈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또 구청에 오셔가지고 또 세부적인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논의하고 검토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계속 PT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은 기본 구상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동안 이제 계속 그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정비계획도 수립을 할 예정이고, 예, 그래서 충분히 뭐 어떤 그 의문이나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예,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창신일동에 사는 양재환입니다. 사실 저기 창신 4-1 저도 거기 지역 주민이지만 추진위원장이 얼굴 제가 오늘 처음 뵙습니다.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한테도 한번 연락을 주셔야 될 텐데 어떻게 연락을 안 주시나 모르겠네요. 자, 이게 제가 볼 때 우리가 재개발하는 목적이 뭐냐면 도시 미관 환경이 아니고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토지주들의 이익입니다. 토지주들의 이익이라는 건 아까 얘기하신 분들 마찬가지지만 구체적인 답변이 없고 고도와 그다음에 용적률 높이는 거는 이익을 위해서 따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 서울시나 그다음에 구청에서 볼 때는 도시 미관에 해가 되고 여러 등등 교통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규제를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뭐 오 시장님께서 가가지고 좀 풀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와서 우리가 이제 공무적으로 기대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래 지금 안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첫째는 우리가 4월 28일 한 그 원래 잘라놓은 계약안이 있고 두 번째 나온 게 통합개발안이 있고 세 번째가 지금 여기 용역회사가 해가지고 한 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1-맨 처음에 한 그대로 하게 되면 면적이 얼마 나오냐면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지하 8층으로 해서 따져봤더니 32만 평이 나옵니다. 전부 다 했을 때
그 규제가 완전 규제를 갖다가 용적률대로 800% 다 착고 그랬을 때 그러면 통합할 때 보니까 한 48만 평이 나와요. 두 번째 안 되라는 건 모르겠어. 35, 6만 평 나올지 모르는데 아까 보니까 한 32만 평 나온 걸로 돼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지하를 갖다가 몇 층으로 팔지나 이런 게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총 연건평이 나와야지 자기 땅에 내오는 관리처분에는 개발 이익이 얼마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없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오늘 그 회의는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물 흘러가지 다른 것 같이 죄송한 얘기지만 구청에서 고생들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은 의견이면 뭐 변한 게 없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상가 2층이 있는데 이거 개발하면 도대체 몇 평 정도 가질 수 있느냐 요걸 따지려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올 연말자에 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건 안 되더라도 계획안이 나왔을 때 연면적이 최고로 할 때 몇 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최저로 할 때 몇 평 그게 나와야지 이익이 얼마인지 안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암만 백날 그리면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4구역인데 물론 인구지역이지만 그러면 4구역에서 내가 볼 때 옆에 동대문 아파트가 있고 우리 땅이 나대지가 있는데 합해서 이익이냐 저거냐 따져본다 이거죠. 왜? 아니 조합원 수 늘어나는데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왜 저쪽이랑 합했을 때 나한테 이익이 있느냐를 따져볼 거 아닙니까? 또한 1구역이랑 1구역이랑 이쪽으로 통합할 때 저 양반들 우리한테 붙어가지고 만일 지금 상태로 볼 때 이익이 100인데 합했을 때 120이나 130이 되면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만일 그렇지 않고 도리어 뭐 80이나 100으로 되는데 뭐 통합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아 잠깐만요. 그래서 그런 이유를 하려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돼야지 오늘 이거면 바쁜데 여기 해가지고 쓸데없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시정 연설하는 것도 아니고 시정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걸 제가 과장님이랑 저기 얘기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체적인 내용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아까 저기 연면적 늘어나는 부분은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존의 정비계획 안과 앞으로 지금 이 기본 안을 비교해서 아까 그 연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은 좀 설명이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들어봐도 소용없어. 자, 제가 꺼내도 소용없어. 제가 답변을 먼저 좀 드리고 다시 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짧게 하세요. 짧게 하세요. 일단 들어봐요. 짧게. 십몇 년을 다니면서 서울시를 구청 서울시를 다니면서 백한 출발 주권 다니면서 이걸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놔서 지도자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주민들을 농락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 지금 마이크 잡으신 분 다시 소개 한번 해주시는데 미래 취향적인 면에서 50년, 70년, 20년, 30년 기다려서 이 안을 세우자 여기 도민들이 말이야 저도 85대지만 저보다 많은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죽고 난 뒤에 예? 이게 말이 아닙니다. 누구보고 이걸 그러고 미래 지향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손해가 나더라도 미래 서울시 발전을 면도만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좀 포기해달라고 그런 지향적인 말로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답변 한번 해보세요. 네, 네, 네. 짧게 하세요. 짧게. 짧게 할게요.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손해보라고 하진 않았고요. 하나 조금 오해되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부 체납에 대해서는 아까 이렇게 통합한다고 해서 기존의 계획이 구역 부담률 17%였습니다. 17%. 근데 우리가 새롭게 제한을 안고 17%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는 기부채납 양은 똑같아요. 더 많이 낸다, 적게 낸다는 건 없어요. 똑같이 기존 안에 기준에 맞춰서 17% 내는 건데 다만 우리 계획안이 다른 게 기존의 이 소단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기존의 소단이 정비지구는 기본적으로 기부채납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개발이 힘든 구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우리 계획안에 태우면서 기본적으로 구역 부담하는 건 17% 똑같이 했다는 걸 먼저 드리고요. 근데 4구역이 여긴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일단은 기존에 있는 큰 건물들을 일단 포함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구조를 보시면 3구역, 3구역 그 기존 그 구조대로 저희 유지를 해줬고요. 4구역도 실은 거의 육지구라 하지만 거의 기존 그 구조대로 반영을 해줬습니다. 대신 여기에 큰 건물도 두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일단 계획상에는 여기가 역앞이다 보니까 포함을 시켰어요. 근데 이거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여기에 동의가 안 된다거나 현실성이 없다고 하면 기존에 안대로 이 땅, 이 건물들을 존치로 한다거나 빼서 계획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파격적으로 해서 부분, 보이는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로 보시면 4지구도 그렇고 창신 3구역도 그렇고 2구역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사업 단위를 최대한 반영해서 했고요. 다만 달라진 게 기존에 있던 그 문화재 보호구역에 지금 해당되는 구역들을 저희가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조금 편입시킨 게 달라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굉장하게 반대되는 계획은 또 아니에요. 그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기부채납률도 기존에 이렇게 바뀐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기부채납률과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현재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기본 구상 안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주는 거고 여러분들 의견들이 있잖아요. 의견들을 또 충분하게 수렴해가지고 향후에 정비계획, 법적 정비계획 변경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정비계획 이렇게 반대가 많으면 정비계획 변경까지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근데 그것도 최대한 이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있는 동안에 최대한 주민들이 의견 수렴해가지고 아마 이 종로구청에서 여러분들이 반대되는 안은 만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한 가지 더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 조금 전에 말씀하신 1구역하고 1구역 약 2,300평이야. 이게 녹지로 들어가는 공원 내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기부채납 되는 것이 우리 땅에 뺏기는 것이 그 2,300평으로 여기다가 공원 내부를 만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1구역 2,300평 11,600평이야. 얘가 전 모두가 32,669평인데 그렇게 말해서 3분의 1이 녹지로 들어가면 우리는 우리 재산을 어디다가 가서 찾을 겁니까? 그리고 1구역은 약 1구역이 11,600평인가 되는데 거기에 약 9,300평이면 한 3,000평이 들어가는데 그분들 얘기를 그분들 1구역에 속하여 있는 분들을 동쪽에 있는 사람들 맞도록 같이 사업을 하라.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12개, 13개를 쫓겨나도 동의서를 못 받아서 사업이 진도하는데 거기다가 아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있으세요 혹시 지금? 여기 혼자 뭐 무슨 말인지 아니 마이크 여기 예, 마이크 여기 앞에 계신 분 먼저 그 마이크 예, 말씀하시죠. 마이크. 예, 마이크를 해서 예, 순서대로 마이크 없이 얘기 혼자 써드는 거지 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4구역 쪽에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1구역 입장에서 조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재개발이라고 하는 그 도시계획은 단순히 개인 재산을 다시 뭐 증식시키고 하는 목적으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사유재산이 보호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헌법에 의하면 법률에 의해서 재산이 보호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법률에 의하면 사유재산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데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을 비교하면 재건축은 사유재산 중심의 개발이고 재개발은 공익 중심의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특히 재개발 계획은 국가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종로구청에서 발표해 주신 2030 기본 계획은 아까 충분히 저는 설명을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동안 우리 도심이 어떻게 발전이 돼야 되고 녹지가 어떻게 확보돼야 되고 또 앞으로의 미래 세대가 우리 서울을 우리 재산으로 해서 살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몇몇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소유자분들의 사유재산권을 무조건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그런 정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조화롭게 잘 유지해서 균형점을 잡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서로 의논하고 대화를 해야 될 대상이지 구청에서 하는 일이 또 서울시에서 하는 이런 계획이 무조건 어떤 재산을 가진 소유자들의 재산을 박탈한다든지 제한한다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출발하는 시점인데 그동안 준비한 것들이 아까 조중에도 이제 답변을 해주셨지만 충분히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이랑 조화를 이루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하고 함께 의논하면서 더 좋은 방법을 이끌어 나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는 같이 대화하고 좀 더 어떤 조화 내지 균형점을 잡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좀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고 그동안 이제 굉장히 기다려 오신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서로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아까 말씀해 주신 분도 우리 같은 주민이고 소유자인데 서로 이렇게 연결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상당히 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번 이 모임을 계기로 해서 서로 연락도 자주 하고 서로 주민들 사이에 서로 이해도 하고 하면서 무엇이 이 오해였고 무엇이 바람직한 방향이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 구청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또 우리 주민 스스로의 자치조직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갖고 좀 더 긴밀하게 잘 논의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굉장히 이 지역을 그야말로 서울시의 흔히 말하는 랜드마크라고 하는데 이 지역이 정말 상징성이 있는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나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저쪽에 그 안경 쓰신 거예요? 예, 뒤에 마이크 있습니다. 저 그 맥구역이시고 저기 성함을 먼저 좀 말씀해 주시고 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4구역 327-17 이진욱입니다. 4구역에 대해서 처음에 추진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소상히 들었기 때문에 짤막하게 저는 어필을 하겠습니다. 관계자분께서는 정확히 좀 명시하셔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쪽 도면에 보시는 왼쪽에 현황 보시면 현재 4구역은 4-1, 4-2, 4-3 이렇게 획지 구분이 되어 있고 중간에 동대문 아파트는 이제 존치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갔을 때 토지 등 소유자 수의 변화를 보면은 그 대안이의 면적을 100으로 했을 때 70%에 차지하는 면적의 토지 등 소유자가 250명이라고 보면 약 250명이라고 보면은 30%에 차지하는 그 4-1과 4-3 그러니까 금호 팰리스와 시즌 판매 시설 거기에 구분 소유자가 2,000명이 넘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6구역으로 저렇게 통합해서 갈 때는 토지 등 소유자들 간의 개발 통합을 절대 이룰 수 없다. 따라서 아까 그 동서울대학 교수가 그 뭐 서울시의 갈등 조정 내지는 이해 조정을 통해서 나설 거라고 했는데 그 현실성이 전혀 없고 제가 한 40여 년간 그 정비 사업과 개발계 그다음에 도시계획 업체에 종사하면서 그 제 경험상으로도 도저히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따라서 결론적으로 4-1은 현재 리모델링이 추진되는 그 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그 판매시설 시즌은 구분 소유자가 그 지금 뭐 한 1,500명 이상 이렇게 구분 소유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어떤 개발에 대한 통합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초대로 그 존치로 가든가 아니면은 저쪽에 기존 현안대로 4-1과 4-3으로 그 구역계를 그대로 두시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존치냐 구역 명칭을 그대로 부여할 거냐는 이제 그 해당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이 또 있기 때문에 그 구역을 뭐 제 입장에서 존치해 아니면 구역 명칭을 그대로 부여해라 둘 중에 어느 과 하나를 그 뭐 그 강압할 수는 없지만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그 4-1만큼은 4-1 현행 구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니 그 주민 소유자 간의 그 개발 그 통합을 이뤄서 조합설립 인가를 그 진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작년 그 4월에 그 구역 지정을 받아서 현재 조합 상당히 업무 진행이 된 점을 감안하시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점을 주민 통합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현행 구역대로 그대로 사업을 진행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구청에서 6월까지는 주민들 의견을 좀 더 들을 예정이고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정비계획을 저희들이 또 수립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또 미팅도 하시고 그래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쪽. 예, 저는 3구에 창신 3구에 사는 사람인데요, 주민인데요. 이렇게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은 애당초 주민들이 다 나서서 개발하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가 15년도에 내가 저 박원순 시장을 만났습니다. 몇 년 동안은 거슬러서 참 구청장 만들려고 해도 잘 안 만내주고 이래도 그 시장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시장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참 시장님한테 넣어가지고 시장님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시장님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안 된다 그랬는데 시장님이 공문 내린 걸 내가 보였습니다. 시장님이 동의서 50%만 받으면 조건 없이 개발해 준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 15년도 7월 28일날인가 시장님 만나가지고 돌아가신 시장님 만나가지고 개발하였군 했는데 왜 이제 이렇게 내니까 뭐 언제가 다 개발한다고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 우선 3구역하고 5구역하고 6구역하고 빨리 개발하도록 해주세요. 뭐 정부가 나중에 뭐 띠부자가 돼도 그건 소용없습니다. 나이가 지금 80이면 이거 하는 동안 내가 15년의 세월을 건너갔어요. 주민들 살게끔 하려면은 주민들이 설쳐서 시장도 만나고 애당초 구청에서 하려면 구청장 시장 만나가지고 합의를 하지 아무 말 없다가 우리가 이제 시장님 만나가지고 이거 개발할 거 하니까 이제 시장한테 까불려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 위해 사는 거든 구청에서 나서서 이거 개발할 거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몇 년이란 세월을 내가 구청에서 헌데 깨가지고 안 돼서 시장님을 누가 만나 이렇게 해서 시장님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정세균 국회의원이 계실 때도 수양님 좀 만나도록 사정을 하고 해가지고 시장 만나가지고 수양님이 내가 내려오니까 그걸 딱 보더니만 아이고 미안하게 대고 소리까지 하면서 개발하게끔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애당초 개발을 하려고 정부에서 시작을 했으면은 초창부터 해제됐는데 실컷 우리가 몇 년 동안 수량 만들어가지고 그 만들기 힘든 시장님 만들어 개발할 그때부터 이제 개발한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주민들 살리려고 하면 우리 3구에 5구에 6구에 개발하려고 해서 그거부터 개발해 주세요. 정부가 아무리 부자가 될 망년 나중에. 예, 말씀,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창신동 쪽방상담소 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창신동 남측 구역 1구역 저 지도를 보니까 1구역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우리 그 쪽방 주민들 한 200여 분이 살고 계십니다. 이번 2030 계획안에 보면은 그 분들에 대한 재정차 계획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좀 해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제 2030 구성하기 전에 원 애초 계획에는 서울시에서 그 쪽방 주민들이 재정착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임대주택하고 사회복지시설을 마련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2030 계획 안에도 담겨져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그 정비계획에도 그 쪽방에 대한 대책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수립할 거에도 그건 분명히 그 담아서 계획을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6월까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좀 듣고 약 1년간, 7월부터 약 1년간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 안에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견을 언제든지 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자꾸 언성을 높이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물론 계획은 구청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할 것이고 사업은 결국은 주민들이 또 합의가 돼야 이게 사업이 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구청이나 뭐 시청에서 이걸 뭐 밀어붙여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그 조합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결성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의견 통일이 또 중요하고 그 협의 주민 간 협의라든지 이런 게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토론회 우선은 지금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얼마든지 이걸로 끝나는 건지 이제 계속 있을 건지 토론회도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주민 설명회 형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지역의 주민 한영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참 수십 년 동안 이런 계획, 6구역에서 4구역으로 나눠져서 다시 통합한다고 했다가 지금 6구역으로 다시 또 넘게 나왔습니다. 헛건날 바꾸다가 이건 주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우리 주민들의 세금 낸 거 왜 용역비로 다 갖다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니 내일 모레 개발한다고 해서 공중 화장실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 만들지 못하면서 개발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동대문 상권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300만의 유동인구가 움직입니다. 공중 화장실 하나 광화문 앞에 있는 화장실처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검토해 주겠다, 만들어 주겠다 하면서 현재까지 오고 왔습니다. 개발하겠다고. 개발하는데 뭘 만드느냐. 그래 또 다시
다시 그 주민 의견을 또 듣고 다시 또 수렴하겠다고요? 개발 안 됩니다, 정말. 지금부터 동의서 바꿔도 10년입니다. 빨라야.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창신동이 봉입니까? 쓰레기장입니까? 뭐 하나 해달라면 해주지도 않고 허구한 날 용역비나 갖다 써가면서 경비업 개체! 진짜 안타깝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우리 신발 상가가 한 700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점포소가 천여 개 점포가 있는데 재개발이라고 하면은 우리 임차인들도 좀 불러줘야 되죠. 우리 지주분들만 불렀습니다. 임차인들 어떻게 할 겁니까? 책임 뭐 안 질 겁니까? 랜드마크요? 참 그림 참 좋습니다. 멋집니다. 제발 이런 식으로 토론회 다시는 하지 맙시다. 맞아요, 맞아요. 대표 측들만 불러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해서 상의를 해서 해야지. 이 많은 분들, 시간 없는 분들 허구한 날 불러내가지고 수상 줍니까? 다시는 이런 내용 토론자들 불러서 그 바쁜 분들 불러서 그것도 돈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정말 주민의 안상으로서 안타까워서 마이크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비사업은 주민들 간의 그 협의와 합의가 돼야지만이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까 계획 발표 발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 상위 계획이 주민들에게 되게 그 유리하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을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앞에 말씀해 주시죠. 다들 수고하십니다. 지금 구청 행정이 잘못되고 있어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나오셔서 재개발은 재산 증식하는 게 아니고 공적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손해를 나더라도 이해를 해달라고 그래. 좋은 말씀입니다. 나도 그건 찬성합니다. 그러나 재개발이 뭡니까? 수익이 있어야 재개발이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게 주민이 이익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민이 소장을 찍어줘야 재개발이 될 건데 자기 재산이 손해가는데 찍겠습니까? 저기 서가 계신 분들의 질문 요번에 이걸 설명하시면서 녹지에 해당되는 부분 사람들을 뒤로 냉인다 냉길 수밖에 없지. 공격이 뚫어서 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 뒤로 냉겨서 같이 가려고 가라 그리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이 넘기면서 용역률 1000%까지 간다. 예, 좋습니다. 5% 올라서 50%. 지금 현재 4구역이 우리는 지금 주진이 구성되어가지고 저 뭐야 동의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몇 프로인지 압니까? 950%입니다. 그런데 1000%면 얼마 붙습니까? 계산을 대봐야만 주변까지 올 거 없이 인물이 굴려버려. 그 사람들 오면 우리 재산 안 봤으면 뭐예요? 50% 언제 주고 뭐 부담 팔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은 만개해야 돼요. 거짓말하고 사기치면 안 돼요. 누구한테 돈 벌이가 얼급 줬는데 사기치고 앉았어. 되겠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지금 시작을 내가 2010년도에 시작한 거예요. 견주고 오시가는 게 서울시에서. 지금 몇 년 됩니까? 2023년입니다. 몇 번 바뀌었습니까? 세 번 바뀌었어요. 이게 행정입니까? 이러면 안 되죠. 난 말 안 하고 가려고 했는데 확딱 지났어요. 하도 화가 나서 하려면은 이거 말이요. 우리 속된 말로 뭐 미친 사람이 뭐 나와가지고 씻어줍니다고 이게 뭐 좀 하려는 거. 구청에 오면 지금 동의서 용역 이미 50 몇 받아왔어요. 동의서 받고 다니는데 뒤통수 치는 거 입을 내놓고 그러면 동의할 사람이
잘못되면 어떻게 누가 동의해 주겠어요? 이렇게 방해를 놓고 있다고 행렬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도와주지는 못할 남겨 제가 좀 부탁합니다. 아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저기 4구역이 지금은 뭐 4-1, 2, 3 합해서 6구역으로 만든다고 지금 내놨잖아요. 6이라고 써놨잖아요. 자, 현재 4구역이 196명입니다. 근데 없는 사람을 내가 죽인다는 이야기 아니고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봐요. 그 양반들 끌고 들어오면 2,000명이에요. 190명도 갈라먹기가 뽀득해가 싸우고 야단인데 2,000명을 넘어놓고 갈라먹으라. 그러면 냉겨주면서 이쪽 녹지 부는 사람까지 그쪽에 시전하고 구멍까지 냉기면서 용역률은 50% 올려야 된다. 에이! 네, 선생님 저 말씀 고맙습니다. 4구역 쪽에서 예,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좀 더 서로 검토하고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도시관리 미래도시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그 아주 미래도시 국장입니다. 여기 담당 국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청장님께서 오셔서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깝고요. 오늘 나온 의견 저희가 저 청장님께 전달해드려서 조속히 방향을 결정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기존안이 작년 4월에 결정됐고 오늘 이제 대안을 이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한번 오늘 처음 선을 뱉던 거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빨리, 그러니까 구역별로 아까 4-1 구역인데 또 별도로 한번 주민들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아서 6월달까지는 조속히 이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대안 2가 지금 이제 서울시의 기본 계획에 변화된 것들을 반영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대안, 그리고 이 지역이 랜드마크로 잡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내는 건데요. 주민들의 의견이 아니라면 저희가 기존 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요. 만약에 대안 2로 가게 되더라도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개인에 대한 재산권 보호를 위한 뭐 추정 분담금이라든지 또 얼마나 더 이익이 있는지는 동의해 주신다면 연말까지라도 조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나온 의견들은 다시 한번 충분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조속히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십니까? 예. 마지막으로는 저쪽에 예, 젊으신 분 한번 예, 의견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3구역에 살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안이랑 대안 1, 2를 지금 봤을 때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아까도 대안 2로 될 것 같다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땐 이게 모든 구역을 다 바리케이트를 쳐서 한 구역을 통합적으로 그게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면 대안 2에서 크게 달라진 건 1구역과 2구역이 생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만약에 기존에 있었던 창신 3구역, 창신 4구역, 창신 이렇게 큰 빨간색 굳이 먼저 이렇게 공사를 먼저 하고 나머지 구역은 이렇게 1과 2가 이렇게 쪼개진 것처럼 그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다시 이렇게 1구역과 2구역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 어떤지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틀린 부분 얘기해도 제가 이게 이제 논쟁이 될까봐 답변을 좀 안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기존에 있는 거랑 많이 달라 보이지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존 4-1이라고 4-2, 4-3 있잖아요. 실은 저희가 일단은 6구역으로 하나의 구역으로는 통합을 했지만 실제 저희가 이거 숫자 모르는 거 아닙니다. 2,000명씩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구분수를 굉장히 복잡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제 뒤에 이제 법적인 정비 계획 진행하다고 의견을 받다 보면 기존에 이런 사업들이 동의가 안 일어날 거라고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희망을 가지고 한번 제안을 드린 거고, 그러면 이 구역들이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면 거의 기존 구역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르지가 않고 거의 기존에 있는 사업 방식대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를 다 낸다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기존에 있던 4-1이 내는 면적만큼만 내는 겁니다. 면적만큼만 17%만 내는 거고 그 이상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은 보시는 것처럼 동시에 진행 못합니다. 현재 이쪽 4-1구역이 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상신 3구역 진행 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1-6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도 현재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 부지를 1-6이 갈 수 있는 형태로 거의 배려를 해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근데 여기 구역, 지금 기존의 1구역, 1구역이라고 지정된 구역이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기존에 있는 사업, 진행되는 사업 구역이 뭐 방해가 되지 않겠냐라는 게 좀 우려되는 목소리가 있는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 사업에 큰 방해가 되지 않는 쪽으로 이 정비 계획을 충분하게 기술적으로 검토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돈적인 추정 부담들 있잖아요. 저희가 이거 계산 안 해본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숫자라는 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검증이 돼야지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이 얼마 분담한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정비계 변경하게 되면 법적으로 추정 분담금을 이렇게 공표하고 나눠주고 그 다음에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하나도 안 그려쳐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공공에 수립하게 되면 다시 이 계산을 해가지고 주민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토지 소유자 일일이 이 추정 분담금에 대한 것도 공지를 해드리고, 그 공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변경을 찬성하시면 이제 좀 변경 쪽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반대가 많으시면 기존 계획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뭐 불만도 있고, 제가 여기 얻어먹는 자리가 제가 됐는데 본의 아니게, 근데 그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만큼 그렇게 조금 행정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지 않는다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저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금일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크고 작은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좀 더 발전된 창신동을 만들기 위해 주민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